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. 경기 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화재 신고를 접수한 뒤 40여 명을 구조했으며 대부분이 연기 흡입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. 불이 났을 당시 해당 건물 5층에 위치한 모텔에는 수십 명의 투숙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고 잔불 정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